1985년 10월 9일 나는 태어났다. 빛나는 성품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성품성 빛날욱. 내 이름은 박성욱이다.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똑같은 것이 싫었던 나는 3살 때 3층에서 떨어지고 7살 때 2층에서 떨어지면서도 훌훌 털고 멀쩡하게 일어나 부모님께 남다른 효도를 해야 할 게 아닌가? 당시에는 나를 암흑의 굴레에 속박하려 하는구나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지극정성이었던 우리 엄마. 의기대에는 아쉽게도 부응하지 못하며 공부하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없어 빠른 손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하나라도 재능을 찾아주기 위한 담임선생님의 노고에 응답하여 일찍이 나의 전공은 미술로 정해지고 만다. 남들과는 다르게 나다운 전공을 목표로 중학교 때 예고 진학을 준비했지만 당당히 불합격. 이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럽게 오르던 날인 것 같아. 결국 디자인으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학까지 진학했지만 입학 2년 만에 입대, 전역 후 휴학, 동기들 다 졸업하고 방구석 왔어. 또 휴학, 학점 2점대, 졸업 1년 이후에 9년이라는 대학생. 더 이상 얘기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니, 그렇게 믿으며 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만의 길을 간다. The way I am. 오해할까봐 얘기하지만 급하지 않는다면 평소에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애용한다. 물론 부산까지 일반 도로만으로 가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한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현대자동차에 무한한 감사를 보니 온전히 나다운 길을 찾는다는 건 이런 걸까? 오랜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원래 나는 수동 운전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수동을 선택했고 해치백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벨로스터엔을 선택했다. 중고차 감가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저 내가 원하는 취향에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선택했다. 4년이라는 시간을 타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 물론 와이프의 전폭적인 지지도 잊을 수 없다. 승전마마답시오! 같은 의미에서 지금 타고 있는 G70 슈팅 브레이크도 참 매력적이다. 일단 희소성, 그리고 디자인. 슈팅 브레이크만의 측면 라인은 확고한 취향을 타지만 그만큼 개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게다가 실용적이다. 외관은 SUV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단 베이스의 안정적인 드라이빙 느낌으로 SUV와는 다른 매력을 가졌다. 그렇다고 내가 해치백이나 외관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 다름을 알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생각하자는 거. 그래서 나다움을 더 표현해보자는 거. 나는 차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전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이 영상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를 생각하면 편집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다급해진다.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과 차를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 이 바로 신사형 채널이다. 어느덧 10만을 넘어 꾸준히 커져가는 채널을 보고 있으면 내 못다한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는 기분이 든다. 그렇다.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다. 내가 가진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는 끝없는 여정이 바로 인생이지 않을까. 나는 오늘도 나다운 삶을 찾아 떠난다. 온전히 나답게. 와, 씨 진짜 공식 영상 같았어. 여러분,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이 마치 그런 거죠. 온전히 나답게. 하, 제가 이거 찍으려나 진짜 죽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촬영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기획했고 오랫동안 촬영하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찍어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약간 멘붕이에요. 지금 망했을 것 같다는 예감이 평 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부산에서 모터쇼랑 그 엔데이 그 행사 있는 김에 G70 슈팅브레이크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지금 한 100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얘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일단 슈팅 이 쓰잘데기 없는 오토스타병고는 이 더운 여름날은 반드시 끄세요. 에어컨이 안 시원해. 이 슈팅브레이크, 일단 왜 슈팅브레이크라고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건인데 왜 슈팅브레이크라고 하나요? 근데 요 슈팅이라는 말은 사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대형 마차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유럽 귀족들이 사냥을 하러 갈 때 타고 다녔던 마차를 슈팅브레이크라고 한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힘들 럭셔리한 외건이다. 그래서 그 일반 세단보다 주행감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그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이 노면을 감지해가지고 이 서스의 세팅을 실시간으로 바꿔준대요. 그리고 변속기도 8단이라 가지고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좀 느꼈던 게 약간 스포티한 세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변속을 딱 할 때 팡 하고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변속 충격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차가 뭐 쨔나 스트레스답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뭐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갔고 흡음재도 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안팎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뭐 요건 요새 현대차에 뭐 좀 많이 다 들어가잖아요. 실제 엔진음을 좀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들려주는 요거는 근데 조금 취향을 타기 때문에 뭐 끄고 타실 수도 있어요. 옵션에 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소한 차별
캐리어이긴 한데 그 안쪽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면은 블랙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거든요. 블랙에 빨간색 브렘보 로고가 들어가는데 그게 예쁘더라고. G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이 두 줄 찍이 되면서 제가 페이스리프트 된 G70도 타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뭐 질레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뒤에만 달라요. 뒤에가 이제 외건 서타일이 됐다. 되게 사소한 변화인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이 세단의 요 두 줄 찍이랑 이 외건 스타일의 두 줄 찍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실제로 이거 본 사람들은 한 8은 다 이쁘다고 했어요. 되게 괜찮네? 되게 예쁘지 않아? 다들 그랬어요. 진짜로 원래는 트렁크 라인 안쪽까지 그 리어 램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쪽으로 리어 램프가 요 네모나게 뾱뾱하고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처음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라인 그냥 이어놓지 왜 중간에 탁 끊어가지고 박아놨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세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좀 죄송하지만 진짜 1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죠.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진짜 괜찮다, 구매를 고려해 봄직하다. 근데 문제는 입방이라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입방 귀신이 붙었나봐요. 왜 그렇게 입방만 타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나온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2.5라도 넣어주지. 소나타 N9에 이제 2.5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290마력으로 세팅이 돼서 그거라도 넣어주지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3.3이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요거 모델만 해도 250마력이거든요 물론 차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달릴 수 있고 제네시스답게 좀 편안함? 럭셔리함? 네, 그리고 제가 이 오프닝에서 트렁크에 직접 들어가 봤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게 폴딩 시켜가지고 눕혀보고 트렁크가 되게 넓어요. 국내에 지금 외건 스타일이 투어링이랑 볼보 크로스컨트리 모델이 있는데 그 동급 차종 대비해가지고 가장 트렁크 용량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국내에 요 외건 스타일의 차량이 i40 이후로 또 출시가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변태들을 위한 차죠. 매니아를 위한 차이긴 한데 맞아. 제가 이거를 찍고 최근에 되게 영상들을 올리고 그 영상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좀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매니아적이구나. 맞아. 내가 진짜 마이너한 성향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파님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그런 투표도 진행하면서 선택된 차들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제가 대중적이지 않고 마이너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밀트를 지금까지 저렇게 꾸미고 나서 사실 지금 뭐 차에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도 있고 돈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튜닝했던 그런 지금까지 비용들 막 이런 거 다 생각해도 저는 후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재밌으니까 제가 좋아서 했던 거니까. 맞아.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남들이 나를 파악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수단? 저를 실제로 만나면은 저는 사실 말도 잘 별로 못하고 되게 낯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인데 그거를 대신해서 내 차가 그거를 표현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되게 마이너하고 점점 이제 사실 저를 좋아해줬던 분들 점점 이제 저한테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울면 되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온전히 나담길 걸어갈 겁니다. 그럼 나는 좀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 오빠가 하고 싶은 영상 찍고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처음에 벨로스터에 사고 싶었던 것도 나한테 제이스라고 뻥치고 샀던 것도 진짜 오빠가 N 사고 싶어서 샀던 거잖아. 그리고 여전히 외건이 좋고 해치백이 좋고 오빠가 진짜 좋아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컨텐츠가 어렵다, 너무 매니아적이다 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난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쫓아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 얘기를 지금 부산에 와서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혼자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엄청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차 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차만 타고 싶어요. 저는 차 탈 때 힘들지도 않고 지금 부산 내려가면서도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갔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차만 타고 싶대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차만 타고 싶어요. 차 타면서 하는 생각 정리도 좋고 차를 타면서 이렇게 풍경 보는 것도 좋고 가끔은 이제 속도감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차에서 우리들이 얘기 많이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사용 차에서 24시간 살겠습니다. 그게 온전히 날아온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물론 제일 어려운 거긴 합니다. 제일 어려운데 그것만큼 힘들지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는 요거 촬영하면서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다고? 아 그냥 재밌었어. 부산 가는 길이 되게 길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지루하고 너무 생각보다 빨리 가가지고 시간이 오히려 좀 부족했던 게 아쉬워서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간 거지. 오빠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함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차, 그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딱하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달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차를 조금은 비싸도 아니면 뭐 조금은 뭐 어때도 그거를 선택해. 그냥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나 말 너무 잘한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차를 사라.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카메라 이렇게 딱 절묘한 타이밍에 또 꺼져버렸네요. 제가 4K로 항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마! 용마! 나는 태어났다. 이거 10초. 아, 씨. 왜 앞으로 안 와, 씨. 안 와. 여기